이 멜로디 아니야? 이게 이 멜로디 은우야. 네. 이게 멜로디야. 그때 그 아기 잘도 잔다를 성록이가 아기 잘도 잔다. 아~ 이거 오늘 하루 한다고? 이거 오늘 하루 한다고? 그래서 좀 뺄까 했는데 예. 오늘에 여기만 하면 돼. 이 음이 사실 조금 어려워. 아니 이 정도면 사실 아침부터 이것만 했어야 돼. 우리가 할 수 있어. 야, 있어. 야, 나 지금 했어. 밥을 왜 먹었고 와인을 왜 먹었고. 내가 아까 시켜 먹자 했지 내가. 두 시간 동안 연습만 했었어야 돼. 지금 뭐야 이게? 아, 너무 어려운데?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거를 성록이가 하고 원 멜로디랑 같이 해야지 있겠지. 같은 음을 하는 거야. 가볼게. 원, 투, 가볼게. 아, 옥타브 아래로 셋, 둘, 셋. 아기 잘도 잔다. 아니 원 멜로디도 못 부르면 어떡해요? 아 플랫 아 플랫 빼는 거였어요 이번에? 플랫 빼요? 넌 멜로디야 그냥. 플랫 빼요? 샵은 언제 붙여요 샵은? 원이 승기야. 네. 원.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. 이거야. 와 악보를 좀 봐야 돼. 이게 너무 어렵지. 이거 완전 대성이어서. 근데 이게 딱 가면 진짜 멋있어질 거야. 처음 해보는. 야, 되게 어렵다. 감사 기도.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. 잘도 잔다. 여기만 하면 돼. 이 음이 사실 조금 어렵거든. 오, 야. 가볼게. 셋, 둘, 셋. 아. 야, 그래. 저기 이게 지금 음정이 한 40개가 미분 음이 있어. 아, 이런 게 있는데 그거 하나를 딱만. 옥타브 아래. 맞아요? 셋, 둘, 셋. 아. 익스프레션 네 마디쯤에서 한번 포인트 줘볼게요. 자, 가겠습니다. 플랫 빼요? 샵은 언제 붙여요? 샵은?